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주교 캐스트의 윤영광 조교, 박지윤 조교, 윤서진 조교, 조수빈 조교입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뭘 하려고 이렇게 모였냐면요, 저희 캐스트에서 이제 뷔페이스가 수빈 조교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수빈 조교님이 저희 4명 가운데서 이제 20살이 된다고 하십니다. 되었습니다. 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3년을 거치신 다음에 20살이 되는 거기도 하고, 대학에 처음 가시는 거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새내기가 물어보는 새내기 이런 느낌으로 저희가 영상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일단 대학 생활이 어떤 게 재밌는지, 뭘 해야 하는지, 이제 새내기가 되는데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추천 같은 걸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수빈 조교님께서 저희한테 물어볼 질문을 극비로 준비를 해왔다고 해요. 한번 수빈 씨가 네. 질문을 해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아, 첫 번째 질문입니다. 1학년 때는 정말 놀아도 되나요? 많이 노는 사람 있나요? 저요. 너무 놀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 자기가 너무 노는 게 좋고 이게 자기의 생활적으로 너무 자기를 발전시키는 느낌이 든다면 놀아도 돼요. 근데 막 친구가 술 먹자에서 따라가고, 친구가 뭐 게임하자 해서 같이 게임하고 이런 것보다는 주체적으로 좀 놀았으면 좋겠어요. 끌려다니지 말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놀긴 놀아야 한다. 왜냐면은 일단은 1학년 때는 그래도 대부분 교양 강의들 위주로 많이 들으니까 시간적인 여유도 1학년 때 가장 많고, 그리고 막 이제 입시를 딱 끝내고 이제 후련한 마음으로 이제 대학교에 왔으니까 어느 정도의 보상 느낌으로 맞아. 충분히 놀아도 그 자유를 만끽하는 시간을 가져도 된다. 맞아. 마음대로 일단 놀고 거기서 얻는 깨우침을 저는 오히려 대학 오고 나서 후련하지가 않고 오히려 더 답답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왜냐면은 지금까지는 그래도 뭔가 길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일단 공부 열심히 하면 되고, 그런데 훨씬 더 자유가 많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앞으로 내 삶은 결국엔 내가 뭔가 개척해 나가야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막막한데 진짜 놀아도 되나?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노는 거라기보단 하고 싶은 걸 많이 할 수 있는 시기 같아요. 맨날 술만 먹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뭐 영어 시험을 다시 한번 보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난 영어 회화 실력이 늘리고 싶다 이랬을 때 뭐 학원에 갈 시간이 많아지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를 발전시키는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럴 수 있는 마지막 그치, 시간인 그치. 게 사실 2학년만 돼도 그 다음 연도가 3학년이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이미 그 대학생 4년이라고 하면은 2년씩 분절이 뭔가 되는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첫 번째 분절에 반을 1학년으로 다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찾는 시기를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잘 수용하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다음 질문. 두 번째. 학점을 4점대를 받기 위해서 며칠 전부터 공부해야 하는지. 아, 그러니까 진짜 학과학이고 교박이고 수바수로? 그 진리의 케바케 진짜. 아 진짜. 아니 막 약간 난 처음에 고3 때는 A 뿌리면 뭐 얼마나 잘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1등급인가? 저도 그 생각인데 설명해줘. 근데 그건 약간 학교마다 다르죠. 이것도 학교마다. 우리 학교는 일단 기준을 어떻게 하냐면은 한 그 수업에서의 그 수강 인원이 있다 하면은 30%가 A, 상위 30%가 A, 그 다음부터 40%가 B, 그 다음에 그 아래가 이제 C 이렇게로 나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는 교수님 제랑 나랑 완전 똑같아. 그러니까 4.5가 보통 마이너스 같고 만점이 4.3부터가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제로 꿀마. 등급이 점수로 완전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서 평균 학점이라고. 그렇죠. 근데 이거 진짜 학교마다 달라가지고. 맞아. 같은 과목인데도 교수님마다 다르다. 근데 그거가 약간 대학교 가서 첫 시험을 보고 나면 약간 감이 올 걸. 무너져 봐야 이렇게 나는. 저는 그냥 내신처럼 했거든요. 3주 전부터 했는데, 그러니까 내신 할 때 보면 그냥 쌤 말 다 필기 받아줄 거 있잖아. 그렇게 하잖아. 그렇게 똑같이 하고 3주 전부터 했는데 그 내신으로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냥 그렇게만 하면은 4점대 무조건 나오는 거 같아. 근데 맞아, 이렇게 하면 진짜 4점대 무조건. 대학교 가서도 고등학교처럼 공부를 한다 하면 무조건 4점대가 나오는데 그 노력을 기울이기 힘든데, 왜냐면 다른 선택지가 너무 많거든요. 너무 즐거워. 그런 학점에 묶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진짜 다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나는 뭔가 학교 바꾸고 나서 들었어. 근데 대신에 그렇다고 막 아예 놀라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 해보고 내가 언제든지 여기 하면은 이 정도 받을 수 있구나만 딱 해놓으면은 아, 그 다음부터는 어. 그냥 뭐 상관없는 것 같아. 딱 학교마다 좀 과가 특성이 다르긴 한데 서울대학교 자전거학부는 그 성적 제한이 없단 말이야. 아 진짜? 진입할 때? 어. 내가 뭐 엄청 막 학사경고 이 정도만 아니면은 그 2.3인데 컨공 가고 싶어요. 정말 가고 싶어요. 하면은 그냥 보내줘. 어 진짜? 와. 와. 어, 왜냐면 정말로 그 뜻이 있다는데 어. 가야지. 어. 그 그러면 이제 자유롭게 정말 들을 수 있는 선택지가 누구보다 큰 학과잖아. 맞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간 고등학교 때부터 어쨌든 공부를 잘해와서 또 친구들이잖아. 그러니까 학점이 낮아질까봐 너무 신경 쓰느라 정작 약간 자기가 뭔가 새로운 강의를 듣고 싶어 하면 새로운 분야의 강의 내가 뭐 지금까지 문과로 살아왔는데 뭐 수리과학부 강의를 듣고 싶어 이런 친구들도 종종 있는데 학점을 잘 못 받을까봐 그걸 아예 선택을 안 하고 그냥 성적 잘 준다는 꿀교양 이런 것만 찾아 듣고 정작 자기가 정말로 배우고 싶어 하는 거를 안 듣고 하는 거는 좀 아쉬운 선택이라고. 어, 결국에 남는 거는 학점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성장하고 온 거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그 수업에서 뭘 가져가냐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맞는 거 같아. 저도 약간 얘기하는 긴데 저는 어떤 수업 때문에 반 시작했다 생각했거든요. 아. 그래서 그냥 그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진짜 뭔가 남겨가는 수업이 제일 좋은 거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교수님의 한마디 말씀이라는 뭔가 마음에 좀 깊이 남는 수업이면? 한 학기 잘 살았다. 맞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봐야 되는지. 사실 저는 공모전하고 대외활동 진짜 많이 했거든요. 네. 1학년 때. 근데 그것도 맞는데 사실 생각나는 거는 공모전하고 대외활동은 다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약간 느끼는 게 졸업하고 봤을 때 뭐 했어? 하면은 남은 게 공모전하고 대외활동만이면 아닌 게 좋겠어.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거 말고도 할 수 있는 게 진짜 많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20살 되기 전까지 한 번도 외국에 가본 적이 없거든. 근데 대학 가서 진짜 많이 갔다 왔어. 뭐 독일도 가고 체코도 가고 일본도 가고 홍콩도 가고 되게 많이 가봤는데 오히려 그런 게 더 공모전이나 그런 거에서 했을 때 얻은 것보다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일단 해외여행 처음 하면은 감이 잘 안 오잖아.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좀 부딪혀보고 뭐 영어 잘 못하지만 가서 주문도 해보고 그러니까 이런 게 오히려 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진로 연관이 안 되지만 그렇게 뭔가 처음 시도해보는 게 더 훨씬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 더 남는 게 있고 그러니까 대학생일 때만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진짜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항상 들은 생각이지만 진짜 책을 많이 읽어야겠다. 영화도 많이 보고 드라마도 사람 많이 만나고 어른들 많이 찾아가 나보다 좀 먼저 교수님들도 교수님 진짜 좋아요. 교수님이 교수님 상담 진짜 좋아. 아 교수님한테 상담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완전 좋아하세요.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좋아하셔서 오. 대학 가면 연애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나요? 있기야 하겠지 뭐. 근데 뭔가 다양한 사람 만날 수 있. 장이 많으니까 할 수 있는 기회? 기회도 많고 하는 사람도 많이 봤고. 아 근데 막 다들 CC 하지 말라고 막. 그것도 아까 우리 했던 말이랑 계속 맥락이 비슷한데 남들이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해보고 그냥 느껴라. 남들이 하라고 하거나 하지 말라고 해서 행동하는 것보다는 시대 있게 네가 해보고 판단해. 그리고 약간 뭐 전 아니지만 제 친구는 CC를 했었는데 되게 재밌었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막 맨날 밥 먹고 같이 들어가서 중도 가서 공부하고 진짜 낭만이긴 한데 그래서 막 하고 싶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곳이 대학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게스트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보고 싶은 거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